여러분 안녕. 저 큰일 났어요. 제가 카페 알바를 시작했거든요. 오늘 첫 출근이고요. 갑자기 카페 알바를 왜 시작했냐면 누워가지고 유튜브를 보다가 쪼앤님 브이로그를 봤는데 카페 알바를 시작하셨더라고요. 저도 바리스타 자격증 있잖아요. 2급 자격증이 있는데 계속 라떼아트를 더 발전시켜보고 싶다. 이 자격증을 썩히기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카페 알바를 시작하신 걸 보고 알바몬에서 공고를 찾아가지고 무작정 지원을 했습니다. 진짜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일주일도 안 했나? 한 3일 그냥 3일 정도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 정도 고민했으면 지원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원을 했고 합격을 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출근을 하게 됐고요. 지금은 첫 출근이니까 혼합 선크림을 좀 바르고 있습니다. 이 카페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개인 카페거든요. 그래서 사장님한테 브이로그 찍어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된다고 너무 흔쾌하게 대답해주셔서 다행히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게 됐어요.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전 진짜 기대돼요. 근데 기대 반 걱정 반이긴 해. 저는 이제 편집을 주로 평일에 하거든요. 손이 느리고 집중력도 딸려가지고 5일 내내 편집에만 매달려서 겨우 한 편을 완성시키는 사람인데 이제 평일 중에 이틀이 비었잖아요. 그래서 걱정이에요. 업로드를 잘 할 수 있을지. 아무튼 이제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 나오는 핸드폰 이거예요. 어디다 해요? 아마 쪽쪽이에요. 아,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
드디어 손님이 다 빠졌고요. 지금은 10시 44분입니다. 그런데 제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고 설거지가 이렇게 늘어났어요. 와. 저 지금 설거지 한 달치 오늘 다 몰아서 한 것 같거든요. 다음엔 다른 앞치마를 써도 될까요? 네. 아니 근데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그렇게 흘러내리거든요. 아 그래요? 저 이거 써놔가지고 잘 안 흘러내려서 드린 건데. 아 그래요? 완전 조심해야 되나? 어? 장갑을 벗어주세요. 그냥 쓰셔야 돼요? 아니요. 아 그럼 전 가나요? 아직 네. 못한 게 많은데. 네? 아니 괜찮아요. 내 시간 힘들어. 그러니까요. 내 시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갈 줄이야. 그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.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늘은 조금 차분했으면 좋겠다 분위기가. 네. 제발 약간 이것저것 배우게. 그래도 오늘 강제로 좀. 어 맞아요. 딸기 바나나는 문제 없어요. 네. 제가 레시피 좀 외운 것 같아요. 고생하셨습니다. 지금 집에 왔고요. 너무 피곤하고 첫 카페 알바 후기. 바쁘지만 않으면 할만하다. 나름 생각보다 재밌었고요. 배울 게 아직 좀 많아서 차근차근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주도 화이팅!